국가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겐 무료로 세탁 서비스를 해주고 저소득층 주민들의 자활까지 돕는 특별한 세탁소가 경기도에 만들어졌습니다. 경기도가 새롭게 시작한 사업인데 공동 브랜드를 걸고 이 착한 세탁소가 곳곳에 뿌리내릴 전망입니다. 자세한 소식 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헤이클린이란 작업복을 입은 세탁소 직원이 차량을 타고 이불과 옷까지, 운동화 등 빨랫감을 수거하러 다닙니다. 동네 취약계층 가구나 자활센터 등을 대상으로 무료 세탁 서비스를 해주는 것. 쉽게 말해 지역 취약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짜 세탁소입니다. 잠깐인데도 트럭에 세탁물이 한가득입니다. 세탁 공장에서는 쉴 새 없이 대형 세탁기가 돌아갑니다. 기계가 다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람 손이 꽤 많이 가는 과정. 전문 세탁 기술이 보태져 말끔해집니다. 이곳 근로자는 현재 10여 명. 모두 이 지역 취약계층 주민들인 것도 여느 세탁소와 다릅니다. 나 스스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급여를 받아서 내 스스로 내가 버는 돈으로 쓰고 그런 것이 상당한 그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서 배운 그 세탁 그 기능 기술을 이제 습득해서 이제 향후 창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작업장마다 전문 세탁 기능사가 배치돼 있어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세탁소도 차릴 수 있도록 도와도 줍니다.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 어르신들, 1인 독거 노인들, 그다음에 어린이,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 계층이시고요. 저희가 그 주민센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실 경우 저희랑 연계를 해서 저희가 직접 수거 배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먼저 성남을 시작으로 올해는 안산과 구리, 수원까지 네 곳에 개점했습니다. 경기도는 지역 취약계층의 취창업 자활을 도우면서 무료 세탁 서비스를 동시에 해보자며 찾아가는 세탁소로 아이템을 정하고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.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사업은 세탁 환경이 안 좋거나 신체적으로 세탁이 어려운 분들과 장마철 침수 지역 도민을 대상으로 세탁을 대신해 줌으로써 쾌적하고 위생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. 또 자활근로 사업으로 연계 추진하여 취약계층을 돕는 이 착한 세탁소는 헤이클린이란 이름의 공동 브랜드로 간판을 달았고 앞으로 경기도는 다른 시군으로 확산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.